자, 오늘부터 생존 교육 시간인데 이 캔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교관이 지금 뭘 만들 것 같습니까, 이걸? 램프야, 램프. 아, 냄비. 불. 냄비. 그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힌트 하나 더 드리면 냄비. 소리랑 관련돼 있습니다. 소리? 소리? 네. 호루라기. 스피커. 호루라기 정답. 박수. 와. 자, 호루라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존관에. 위급한 상황에. 왜냐면 SOS 위험을 알릴 때 요청입니다. 맞습니다. 50대 남성 두 명이 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에 달린 호루라기를 불어달라고 요청했고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수색한 끝에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호루라기 하나만 있으면 주변의 시선을 저한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위험한 순간에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오늘 캔을 이용해서 호루라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별로 가위 하나씩 들어주십시오. 자, 자 앉아있어, 앉아있어.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 기역자를 만들 겁니다. 이 기역자. 자, 이 손가락 사이즈로 이 기역자 또는 니은자 캔을 잘라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양을. 자, 잘라서. 예. 네. 자, 찔러 보십시오. 캔 찔러 보십시오. 쑥 들어갈 겁니다. 손 조심히. 오. 예.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자, 윗부분 잘라 주시고. 자. 자, 잘 보시면 예, 이렇게 자르면 이제 기역자로 자르기 쉽지 않습니까? 교관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기역. 맞아요. 이 정도면 됩니까? 아, 좋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좋습니다. 긴 부분을 안쪽 은박 있죠? 은박으로 계속 이렇게 정확히 일자로 계속 돌려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남지 않게 계속 접어줍니다. 자, 예, 표면이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자, 이렇게 아래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자, 호루라기 모양이 됐습니까? 근데 측면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측면이. 측면은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윗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게.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이렇게. 예. 그리고 한번 불어봐 주십시오.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막아. 측면을 잘 막아야 됩니다. 우와. 엥? 소리 어떠십니까? 자. 잘라네요. 네. 자, 그래서 자, 호루라기 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루라기 보십시오. 호루라기. 자, 호루라기 여기 틈새 보이십니까? 이 틈새만큼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오, 남자 너. 자, 예. 오! 된다! 예, 되고 있습니다! 엄청 크네. 몇 가지 딱 팁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되게 소리가 크게 잘 나더라고요. 호루라기 불 때 틈이 좀 더 커야 되고 손으로 꽉 잘 막아주고 그것만 하면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